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올라온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4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히스토리안, 역사학자. 자, 역사학자인 역사학자인 앤드류. 얘는 센스 말했어요. 3인칭 단수 대첩속사고요. 자, 우리가 메인 조동사 동사원형. 자, 가게 된다고. Too far, 너무나 많이. 자, in 전치사 뒤에 명사죠. Giving preferred 과거분사예요. 트리트먼트 수식. 그러면은 선호되어진 대접. 선호되어진 대접을 하게 된다. 자, 너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저 투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자, 나이 많은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자는 거고요. 자, this amount, 이렇게 선호를 베푸는 양은. 자, to a reverse form of description. 아니요, 좀 주어 잘못 잡았네요. 자, this가 주어고요. 자, amount, 이것은 양이 되는데 to 어디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reverse form, 역 형태. 그냥 안 해. 역으로 된 형태까지 가게 돼. 자, of discrimination, 차별. 그럼 역차별까지 가게 된단 말이죠. 자, it gives one group. 자, it은 뭐예요? 과도한 호의는 주게 되는데 하나의 그룹에게 access, 접근을 주게 돼. 정글에 왜 이렇게 안 되죠 오늘? 접근을 주게 되는데 스페셜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그램에게. 자, 그리고 서비스들에게. 자, 끊고. 자, based on은 기반은 해서죠. 과거분사. 자, 나이에 기반해서. 자, in an age irrelevant는 나이와 상관없는 사회에서. 자, should older people, 나이 많은 사람들이 should get, 얻어야만 할까? 특별한 이익들. 이익을 얻어야 할까? 이익을 얻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역사학자 뭐야? 아, 이 사람은 저 세스 말해. 자, 대생략이죠. 자, 우리가 need to 조동사. 자, 필요하다고 동사원요. look, 볼 필요가 있다고. at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전치사 때문에. 자, whether age should serve as a basis for policy or practice. 자, whether는 여기서는 명사절, 인지 아닌지겠죠. 자, 나이가 should, 동사원형. 자, 작용해야 될까? as는 뭐뭐로서죠. 자, 기초로서, for policy, 정책. 자, 혹은 관행에 있어서 정책이죠. 이렇게 정책이나 관행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까? 나이에 근거해서. 자, 그 다음 mandatory는 의무적인 은퇴. 자, 의무적인 은퇴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 은퇴가, 자, discriminate, 차별. 자, 차별하는데 against, 대항해서죠. older people,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항해서. 자, 왜냐하면은, 자, age alone, 나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은 alone 혼자 자체라고 보는 게 좀 좋습니다. 나이 자체로는 can 조동사 동사원형, can't predict, 예측. 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능력을. 자, on the job, 직업상에서. 자, on the other hand, 지금 접속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For example, because, 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he says, 이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자, shelter allowance는 주택 보조금. 자, 주거지 보조금까지. shelter가 우리가 뭐 피난처니까 집이라고 보면 되고, allowance는 용돈이라고 잘 쓰이지만 여기서는 돈으로 보면 보조금으로 보면 됩니다. 주거지 보조금은 should be, 동사원형, be based not on이네요. be based on이에요. 근거 되어지면 안 돼, 나이에. 그래서 수거적으로 not a, but b 했었죠. A가 아니라 B 강조구조예요. 자, on need. 그러면 필요에 근거해서 정해져야 된다. 자, 많은 나이 많은 그룹들은 필요해 도움을. 자, with housing cost. 집안의 비용과.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this logic 이러한 논리. 자, 이러한 논리는 could 동사군요. 적용되어질 수가 있다. 자, senior discount 노인 할인에. 자, as well 또한. 자, 젊은 가족인데 of four 네 명으로 구성된 가족은 아마도 have 동사원형 가지는데 as much need for discount at restaurant as senior as예요. 자, 많은 식당에서의 디스카운트를 할인을 요구하는데 as more처럼 나이 많은 커플처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특별 혜택 주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자, 리뷰 주어죠. 리뷰 오브 에이지 베이스드 폴리틱스. 그러면 나이에 근거한 정책. 정책이 안 들어가네요, 계속. 정책에 대한 리뷰가 후기가. 자, would sometimes 가끔씩 would 동사 원형 이익을 줄 것이다. 이익. 프러스트레이팅 하네요. 이익을 줄 것이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 그다음 sometimes, other times. Sometimes, other times 이렇게 쓴 거예요. 가끔씩은 주지만 other times 다른 시간에는 not benefit이겠죠.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가끔씩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programs in that unduly favor or disfavor people because they happen to be old까지 하고. 자, 이 사람이 says 삽입절. 자, 동사는 should예요. 여기 주어 동사 구조예요. 자, 어떤 정책이냐면 unduly 맹목적으로 지나치게. 자,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자, 왜냐면은 자, 그들이 happen to 우연히. 자, 우연히 be 나이가 먹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혹은 지나치게 호의하거나 혹은 호의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이 사람이 말하기에 should be 돼야 돼. 자, reconsidered 돼야 돼. 그러면은 좀 내려가서 봐야 되겠네요. 재고려. 무료는 아니고 재고려가 돼야 된다.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 should be PP. 자, 그리고 나서 then either 자, scrapped or reformulated. either or be PP를 썼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폐기. 폐기되어지거나 팽이 폐기되어지거나 자 재구성되어져야 한다. 자, the cry of ageism. 자, 외침이죠. 저 ageism. ageism은 노인 차별. 자, 노인 차별에 대한 외침은 can play on our guilt. 자, 그러면 작용할 수가 있어. 우리의 죄책감. 죄. 또 안 들어가네요. 우리의 죄에 작용될 수가 있다. 자, about our 부정적인 기분에 대해서. Toward aging. 자, aging은 노화. 전혀 안 되고 있네요, 노화. 자, 이 사람은 ask A to B에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자, to 동사원형 사용하도록. 되게 중요한 거죠. 합리적인 근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합리적인 근거를. 자, for 진짜 뒤에 명사. 자, 결정하는데. 자, how 의문사. 어떻게 우리가 대접할지 모든 사람을. 자,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래서 요약해서 윗글의 주제는 toward the fair age irrelevant. 공평한 나이와 관련 없는 사회를 추구하자. 합리적인 잣대를 새로 만들자.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뭐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주제라서 개인 의견을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사회에는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화돼가는 사회에서 어디까지 복지 혜택을 줄 것인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요새 굉장히 잘 이슈화되고 있는 신세대들의 생각을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에 기반된 불합리한 정책들 폐지 요구.